연수구민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4월 첫째 주 연수뉴스입니다.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후원이 연수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27일 인천 연수 지역 자활센터가 착한 마스크 3,000개를 제작해 연수구에 전달했으며 이 마스크는 연수구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자재를 지원하고 인천 연수 지역 자활센터 소속 사업단인 착한공방에서 자활근로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됐습니다. 같은 날 송도국제도시 맘카페 운영진과 회원들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랑의 마스크 1,400매를 드라이브스루와 마스크 우편함을 통해 연수구에 기탁했으며 지역 내 노인 요양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. 연수구청장은 힘든 시기에 뜻깊은 배려와 협력이 연수구가 재난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.